왜 계속 다 울어 나만 보며? 내 어떻게 생각나서? 아니 왜 그래?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뉴스 나와주세요. 아 우리 토 일단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사 한번 해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속스타 하고 싶어서 온 BJ 신나닌이라고 합니다. 썼어. 어 근데 왜 이렇게 긴장했어? 저 너무 떨려. 아니 떨 필요 없어. 떨 필요 없어. 아니 나는 너를 이제 뽑은 이유가 있어. 네. 너의 그 멘트가 너무 좋았어. 솔직히 말해서 딱 카톡 봤을 때 내가 답장을 언제 했지? 답장을 한 4시간 뒤쯤 하셨던 그거 솔직히 말해서 오자마자 카톡 봤거든? 네. 오자마자 봤는데 안 읽었어. 네. 왜냐면 딱 봐도 억타 보여서. 네. 아니 왜냐면 너가 솔직히 말해서 스타 좀 약간 상상이 안 가. 4시간 동안 고민했어.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섹시한 방송을 많이 하잖아. 네 맞습니다. 섹시한 방송을 많이 하니까 아 그걸로 좀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 아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카톡 딱 읽었을 때 그래 나린이 너무 좋지 어그로 끌자 이런 느낌으로 나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답장을 했는데 너의 용기에 좀 진짜 감명 받았어. 4시간 동안 안 보면 그냥 포기할 법도 한데 전화랑 문자까지 하면서 저 혹시 차단당했나요 이렇게 오더라고. 밖에서 혹시 저를 차단하신 건가 아직도 확인 안 하셔가지고 차단당했나 해가지고. 아 그래? 봉준 오빠 안녕하세요. 저 나린인데요. 네. 혹시 카톡 그대로신가요? 오빠네 대학교 구타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애기는 안 뽑겠죠?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시간 뒤에 나린아 안녕 나 이제 일어나서 지금 봤어. 구라쳤어 솔직히 말할게. 미안해. 아 진짜? 아 진짜 미안해. 뭔가 그때 일어나신 줄 알았습니다. 오빠 저 차단당한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했잖아. 네. 내가 널 차단해 이렇게 했는데 네. 오빠 혹시 묻힌데 자리 혹시 있을까요? 했는데 스타하게 키키키키키키키 이렇게 했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손해잖아. 너는 풍도 잘 봤는데 라고 이제 나의 첫 번째 이제 봉준어가 나온 거지. 몰랐어요 근데. 아 그니까 아 척인지 아닌지 몰랐어? 전혀 몰랐어요. 아 걱정해주는 느낌으로 네. 받았어? 네 별풍선 걱정해주시는구나 하고. 안 통하지. 네. 여기서 감동받았어. 뭐냐면 네. 너가 지원한 이유가 네. 확실하더라고. 네 확실히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스타를 왜 하고 싶은지 그게 너무 확실하더라고. 네. 너가 작년에 이게 좀 약간 섹시 방송하면서 작년에 방송 정지를 총 며칠 당했지? 한 12회 정도 당했어. 아 얘는 진짜 뭘 해도 좀 잘 하겠구나. 아니 여기는 왜 계속 다 울어 나만 보며? 불풍선에 눈이 멀어서. 아니 이거 고해 성상 아니야. 아니 나린아 잠깐만. 아니 잠시만 진정해봐. 일단 네. 일단 이 컴다운 해봐. 네. 그 손톱 밑에 이렇게 눌러. 네. 그러면 눈물 안 나. 오케이. 이제 좀 네. 약간 섹시 방송을 한다고. 네. 작년에 거의 방송을 반 정도를 못했다고 너가 얘기를 해줬어, 맞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억점 아닌데. 알겠어. 잠시만. 자 일단 선수를 좀 보호. 너 우리 선수기 때문에 선수를 보호해야 돼서. 다 진정 좀 됐어? 진정 됐어. 내가 너 뭐 뒤에서 고생한 거 같잖아. 아 그래서 너가 그렇게 네. 얘기하면서 네. 진짜 방송을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이렇게 섹시 컨셉을 해야지 시청자가 많이 보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너무 오버하는 감이 있다 그러면서 방송을 좀 더 시청자도 많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잘하고 싶은데 네. 진짜 생타로 좀 열심히 해보겠다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노출하면서 방송하는 거에 좀 약간 힘들 수 있어 여러분들. 그거를 좀 이미지 쇄신도 하면서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스타 하려는 이 동기가 너무 좋잖아요. 제가 바로 합격을 시켰습니다. 저도 진짜 용기 내서 물어봤는데 이제 저도 안 될 줄 알고 뉴스도 원래 안 뽑는다고 하셔가지고 안 될 줄 알고 그냥 어떡하지 그냥 생각만 하고 일단 용기 내서 울지 마. 수상소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울지 마. 알겠지? 울지 말고 스타를 하려고 하면 다른 대학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딱 봐도 빡센 거 아는데 여기를 지원을 했어. 일단 이왕 할 거면은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방송적으로도 이제 봉준 오빠 그냥 딱 말해 그냥 말해. 그래 잘했습니다. 잘했어. 잘했다. 그래 나린아 그거야. 나도 너 좋아주고 너도 나 좋아주고 네. 그게 맞지. 맞습니다. 그래.
그리고 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스타 하려고 그 생각이 든 순간 네. 눈스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다라는 그 멘트가 너무 좋더라고. 다 했습니다. 3일 정지 먹은 동안 눈스타도 하고 꾸준히 보고. 정지 먹었어? 지금 정지 먹은 상태는 아니지? 아니 정지 끝났어. 아 끝났어 네. 끝났어. 일단 정지는 이제 당하지 말고 절대 안 당할 거야. 우리 네.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네. 너의 첫 목표는 뭐냐? 네. 한 달 동안 정지 안 당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지 앞으로 정지 안 당할 거야. 한 달 동안 정지 안 당해보고 네. 한번 제대로 방송을 해보자. 네. 내가 알기로 한 달마다 정지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 네. 아, 한 달에 두세 번씩 당해가지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방송을 하고 싶어서 들었던게 생각나서 아니 왜 그래 알겠어 자 일단 컴다운해 컴다운하고 네. 일단 너가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네. 잘해보자 진짜로 네. 그래도 그건 놓지마. 너가 그 처음에 시작하려는 그 마음은 놓지마. 스타도 열심히 하지만 네. 섹시가 원래 너의 장점이잖아. 네. 그거를 조금 네. 조금만 하자. 어떤 느낌인지 알지? 네. 너무 과했다면 네. 그걸 조금씩 줄이자.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들도 좋게 봐주고 그 다음에 운영자분들도 좋게 봐주는 네. 그런 상황 한번 진짜 만들어보자. 네. 섹시스타 한번 가보자. 섹시스타 네. 그건 하나 말할게. 네. 정지당하면 퇴학으로 할게. 네. 알겠습니다. 정지당하지 말자. 네 정지 안 당하겠습니다. 알겠지? 네. 진짜 이제 더 이상 울지 말고 네, 계속 웃을 일만 있자. 네. 진짜로 나도 많이 도와줄게. 진짜 뭐 피 빨게 없지만 너도 많이 도움 받고 나도 네. 너 많이 도움 주고 이런 식으로 할게. 네. 그래서 공적은 뭐 할 거야? 하고 싶습니다. 이유를 물어볼게. 코스를 해야지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너 마지막 최종 목표 나왔다. 오리가 토스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벤츠 샀어. 네. 너의 목표는 네. 람보르기니가 또. 섹시스타 하고 있는데 람보르기니까지 타고 다닌다? 이건 섹시의 끝판왕. 작전명 너는 람보르기니로 가자. 네. 그리고 너는 진짜 완전 처음 하는 거라서 네. 건물부터 이렇게 막 다 외워야 되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 네. 거는 제일 빠른 게 눈스타가 진짜 눈스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모든 건물 이름 다 외우자. 네. 건물 이름 다 외우겠습니다. 이번 주가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는 건 아니지. 네 외우겠습니다. 난 또 빡세니까 어떤 네. 느낌인지 알지? 다음 주는 이제 팔티어 가고. 네. 다음 주에 팔티어요? 아 누가 만들어줄 거야?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진짜 뭐 열심히 해보겠다 뭐 그런 각오라든지 그런 거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도시에서 람보르기니 몰고 다니는 섹시 기다리니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아 네.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서 네. 아 고맙다. 근데 제가 진짜 물 줄은 거 아 그니까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어디에 달 건데? 이런 식으로 네.